우리가 지금 이른바 한증막 더위를 겪는 건 이 태풍 독수리가 열기를 한반도로 유입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독수리의 직접적 영향을 받고 있는 중국은 피해가 상당합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폭우 적색경보가 내려질 정도인데 이 남부 푸젠성에는 145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흙탕물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들어옵니다. 도로는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턱 밑까지 차오른 홍수 속에서 힘겹게 구조를 기다리고 버스 기사는 황급히 내려 급류에 휩쓸린 노인을 구조합니다. 맨몸으로는 도저히 서 있을 수 없을 정도의 강한 바람에 대형 스포츠 센터 지붕도 뜯겨져 나갑니다. 중국 남부에 상륙해 북상한 5호 태풍 독수리의 위력입니다. 푸젠성에서는 하루에만 36만 명이 긴급 대피했고 145만 명이 이재민 신세가 됐습니다. 目前统计的灾情的损失是4.78亿元，但是这个灾情还在进一步统计当中。 수도 베이징에도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태난먼 광장이 폐쇄됐고 대부분 학교도 문을 닫았는데 앞으로 사흘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랴오닝성에서는 폭우로 실종된 4명 중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중국 중앙기상대는 북부 지역의 가장 높은 단계인 폭우 적색 경보를 내렸습니다. 2011년 이후 12년 만입니다. 당초 상하이로 향하던 6호 태풍 카누는 경로를 바꿀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여전히 예측하기 힘들어 추가 피해도 우려됩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